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적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 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생각하지를 않지만 인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곧 우리의 몸에 운전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뒤로 나가는 욕을 해대고 뒤통수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진실한 사람들만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 자체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면서 그거를 진실한 척 그렇게 말로 싸발려 갖고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의인도 그러한 짓 그랬습니다. 예? 미련한 인간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을 업신여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인간들에게 자꾸만 지혜로운 말을 해봐야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생각이 틀려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충고가 다른 것입니다. 미련한 인간에게는 충고를 하면 짓밟습니다. 화를 냅니다. 예? 너나 똑바로 해라고 그럽니다. 충고 들을 인간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충고를 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충고 안 들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인간들이 거짓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로다가 단산 말로 이렇게 싸발로 두는 거를 좋아해. 그러니까 사탕 말림의 말이라고 그랬죠. 예? 당뇨 환자는 다른 걸 먹으면 죽습니다. 이 당이 계속 높아져 갖고서, 응? 당뇨 환자만이 알아요. 대박 당이 200, 300 올라가면은 대박 눈이 막 그냥, 응? 바깥으로 찌르는 것 같은 것이 옵니다. 한번 약을 먹어주든지 운동을 해야만이 눈이 정상적으로다가 편합니다. 아, 당이 오르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당뇨 환자에게 다른 거 많이 잡수셔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것을 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빨리 먹고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2중, 3중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면을 쓰고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고서 가면을 쓴 개살구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앞에서는 박수치고 뒤에서는 욕해댑니다. 참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 대부분 거짓된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얼굴에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이 드러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게 화난 것을 표시해요. 그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데 화가 난 저기를 표현을 안 해. 그러고서 웃어요. 무섭습니까? 화가 분명히 속에서는 나고 속에서는 막 욕을 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다른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습니다. 뒤통수 치려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짓된 인간들입니다. 위선의 인간들입니다. 어떤 위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뻐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주의 종이 어려우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 있습니까? 예? 많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같이 울고 기도해 준다면 그 자체가 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이 떠나가고 있어요.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그건 너 같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다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를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겁니다. 진정 감사가 나오고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눈물의 감사가 나오고 뭐 희생적인 마음과 그런 것이 나온 것은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 받았다는 뜻이요. 성령 받았다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래도 어? 한국 교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성령 받은 사람들 흉보나 마나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뒤로다가는 막 또 흉봅니다. 예? 방언을 하면은 또 방언한다. 아주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기라면서 아무 소리나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어? 성령 받은 방언, 성령으로 한 방언을 귀신 방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막 말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네? 겉으로다가는 충성하는 척 하면서도 사실적으로다가는 충성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 하나님 보러 나온 게 아니고 목사 보러 나오고 목사한테만 잘하고 어? 또 목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만 잘하고 어? 하나님한테는 잘 아니야. 그 충성은 목사님한테만이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목사님한테도 인정받아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여선교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그 저기 교장 선생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자기 딸이 어서 여선교회 회장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랬는데 진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 앞에만 보고 여기까지 충성했다고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그분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응?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래도 여기까지 한 것이 참으로다가 하늘의 삼국사기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에 어? 상을 바라보고서 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요. 두 번째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부자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욥처럼 부자가 되고 야곱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 마냥 의인이 돼서 부자가 돼야지 영육간의 부자가 돼야지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지혜로다가 부자 되려고 그냥 애쓰고 그런다는 건요 언제 그 재물이 날아가는지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돈이 날아가거든요.
부자는 영원하지 못하고 욕심은 욕심으로 모은 재물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반을 구면 통과하기보다도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성경에도 잘 나옵니다. 부자와 고지나사로의 비유.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있고 가난한 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반군역 통과하기보다는 더 어렵다는 것은 아예 못 간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은 뭐냐? 악으로다가 재물을 축적한 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정직하게 재물 얻는 게 얻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서려든지 물 묻은 돈이든지 똥 묻은 돈이든지 개같이 번 돈이든지 무슨 돈이든지 돈만 있으면은 은행에다 조금만 많이 해놓은 날이면은 부자가 된 것 마냥 이 세상이 점점 돈 해다가 보니까 돈 있는 자가 귀인 같고 돈이 없는 자는 비천하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정절을 지키고, 사람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마음도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절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야 존귀한 자가 되는데 돈만 있으면 존귀한 자가 돼. 옛날에는 뭐 백정은 인정도 안 했어요. 오늘날에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전부 다 돈만 있으면은 뭐 대우받고 대접받고 그러는 시대가 돼가고서 성도들의 눈도 흐려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금가락지 끼고 그러면은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금가락지 끼고서 나온 사람은 약자리다고 오십시오. 그러고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뒤에 앉아있든 가든지 있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 성경 말씀인데 딱 맞는 내용이거든요. 예. 세 번째는 너는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침상까지 빼앗길 것이라.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네가 남의 빚 때문에
평생 수고할까 하노라. 평생 고생한대.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남의 빚 보증 서갖고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보증 서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빚져갖고서 기회를 노립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노려요. 약은 사람한테는 안 기회를 노려요. 어? 그러다 갑자기 쳐들어와갖고서 사인 좀 해달라고. 도장 좀 찍어달라고. 보증 좀 서달라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그랬대. 요즘에는 보증 서달라는 글이 아니고, 그냥, 여기 그냥 사인 한번 해주시지요 하고서 들이민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기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댕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응? 어? 영어로다가 된 거 아냐고 한참 읽어봐야지. 잘못 사인했다가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서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 있는 침상도 뺏기고, 어? 이런 자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너에게 가까이 하는 이웃을 조심해라. 예?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가까이 갑니다. 가만히 보는 날이면은, 예를 들어갖고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써요, 돈을. 어? 1,000불도 쓰고, 몇백불도 쓰고, 뭐 이렇게 하고서 조금씩 써. 그러다가 한 100만 불짜리 빚 갚는 걸 해갖고서 무지하게 잘 간대 주는지 하다가 이거 좀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 있어요? 계속 얻어먹는 걸. 그 사인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죽는 거라 빼도 받고 이미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요! 예? 뭐 저도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일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랬지만은 어?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은 성도들이 진실로 다가와서 안타까울 때에 제가 기도해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전혀 나치고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서 사업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1, 2분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야죠. 어? 그전에는 1억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어? 지금 10억도 넘는 적이라. 그래갖고서 저기 뭐냐면은 어? 기도는 해줬어요. 근데 뭐 감사하고 1분도 안 했어. 없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몰라. 마음 찝찝해요. 어. 기도 받아서 유익을 2천만 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많아요. 그냥 그것만 싹 그냥 나 이제 무거운 짐 벗었다. 그럼 갚아버리고만. 내가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막 한두 번 그런 체험을 받은 게 아닌데 야 이건 뭐
짐을 남한테 지우려고 가까이 온다. 계획적인 것을 사람이 그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는 재수를 합니다. 아이고 정말 애가 아파서 아이고 조금만 도와주시는 날이 그냥 평생 내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주기를 하면 그러고서 남을 도장찍게 만들고 사인에게 만들고 그랬다가 그냥 완전 뒤집어 씌는 날이면 큰일 나는 거죠. 사인은 자기 체크에만 해요. 믿습니까? 그 죽는 재수를 하는 날이면은 한 리터풀 도와줘요. 그러고서 아주 더 죽는 재수하면 도청불 도와줘. 나 도청불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같아서는 100만원 보려고 그러면은 저기 한 달 해야 돼요. 그 도와주고서 다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저기 뭐 돈을 안 갚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빚을 줘야지 돼요. 예? 그 사람이 도망가고 안 갚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줬다 하는 마음으로다가 남에게 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냐고서 어? 잘못하다가는 큰 상처를 입힙니다. 손 상처받아요. 예? 누가 여러분들 뭐 옆에서 아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게 차려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마음이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남 어떻게 잘 되면 그 사람한테 기대 갖고서 어떻게 좀, 어? 보증 좀 서주시오. 어? 은행에다 빚을, 저기 빌리려고 그랬는데 보증 좀 서주시오. 이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날이면 돈 대주는 날이면 사람 잃고 돈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아는 목사님도, 어? 내가 전도사 딱 하도 어려웠고 그 목사님과 한다가 한 돈 100만원 꿔달라고 그러니까 안 꿔주시더라고요. 좋으신 분이 벌써 나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였어. 안 꺼져요. 그래 놓고서 내가 어려운 걸 아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계속 저한테 매달 선교비를 딱 얼만큼씩 계속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내려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진실이요. 돈 꿔줬잖아요. 못 갚아요. 못 갚는다니까 무슨 돈, 무슨 심으로 갚아요. 그럼 사람 잃고 돈 잃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